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신령님을 모시는 운영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서 종류에는 여러 문서가 있겠죠? 차 문서도 되고 땅 문서도 되고 집 문서도 되고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도장을 찍으면은 그건 이제 취업 문서가 되는 거고 자격증도 문서가 되겠지? 20대 초반에는 다른 거 없어. 그냥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내가 조금 20대 때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야? 차. 친구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더라고. 그러면 차 문서. 근데 이제 집안이 부유한 사람 애들은 뭐 20살, 21살에도 차 문서가 들어오겠지만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취업이나 자격증을 말하는 건데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 운이 들어오는 나이는 20살, 21살. 이 20살, 21살이 올해 운이 좀 좋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운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조금 차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런 운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36, 37, 38 이분 애들이 가장 올해는 운이 좋아요. 근데 이분 애들은 이제 전세도 우리가 문서로 보거든. 작은 문서라고 보거든. 그런데 이제 결혼한 사람네들이 보편적으로 많잖아. 그러면 이제 월세에서 살다가 전세로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작은 문서로 취득할 수가 있고 또 전세에 살던 사람네들은 내 집 문서를 마련할 수 있는. 내가 조그만 집이라도 내 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문서운이 가장 좋고 40대에서는 41, 44, 45. 이분네들이 올해는 운이 굉장히 좀 좋은데 이분네들은 조금 큰 문서들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큰 땅 문서라든지 집 문서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좀 큰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것도 문서니까 그런 문서들이 가장 들어올 확률이 많고 그래서 40대 올해는 30대 후반부터 40대들이 굉장히 운이 굉장히 좋거든. 그분네들이 그래서 좀 크게 이룰 문서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50대하고 60대는 이제 내가 뭘 투자를 했거나 뭐를 얻다가 했던 돈들이 들어오거나 이럴 확률이 가장 많은데 이분네들은 뭐냐면 자식들한테 좀 내줄 문서가 좀 많아. 그러니까 돈이 좀 나간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어떤 문서를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나한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할 때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요 난 아유 아니에요 저 이런 사람네들은 나갈 복만 생겨. 무조건 이런 복이 생기는 사람네들은 받아야 돼. 누가 만약에 조그만 거 고추장이라도 줬어 어디를 놀러 갔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받아야 돼. 그래야지 이런 문서들이 진여지 복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내가 조금 어려워도 아 나 이 집 갖고 싶어. 아 조금만 이렇게 방식을 돌리면은 내가 이 집 문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추진을 해야 돼. 그리고 뭐든지 아 난 할 수 있어. 난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런 예스, 노보다는 예스, 예스, 예스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네들이 나가는 복이 있는 사람네들을 보편적으로 보면은 자꾸만 끊어. 아니요, 괜찮아.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저 집에 있어요. 뭐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살게요. 이게 아니고 무조건 다 받아야 돼. 그래야 자꾸만 진입복이 생기는 거거든. 우리 신도들한테 내가 이제 점을 보다 보면은 신도들이 아니고 손님들을 보다 보면은 운이 이렇게 거꾸로 돼서 아늑복 받을복 진입복이 많은 애기들이 자꾸만 나갈 복만 생기는 애기들이 있어. 그런 애기들한테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가 누가 요만한 거 양말 한 짝을 주더라도 무조건 받아라. 지금 너한테 나갈 복만 생기지 않니? 아늑복이 생기려면은 자꾸만 사람네들이 무언가를 지녀줄 때 그거를 자꾸만 받을 줄 알아야 나한테도 받을 복이 생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문서운이 자꾸만 뭔가가 기회가 생기고 내가 이거를 조금만 돌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추진을 해야 되고 사람 애들이 무언가 자꾸만 이렇게 지녀줘. 아 이것도 여기 커피 한 잔이라도 먹을래? 케이크 하나라도 줘. 양말 한 짝이라도 사다 줘. 그러면 아니에요 저 있어요가 아니고 무조건 다 받아. 그래야 복이 생겨요. 알았죠?